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혜진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이었죠. 국기 게양은 다들 하셨나요? 어릴 때는 온 동네에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국기 게양하는 가정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행사가 진행됐던 뜨거웠던 성북구의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성북구 일대에서는 함께 외친 독립의 꿈, 함께 만들 성북의 힘을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행사의 첫 시작으로 3.1 만세운동이 실제로 일어났던 안감내 일대의 봄운동 주민센터에서 성북구청 앞까지 성북천을 따라서 학생과 주민 500여 명이 모여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성북구는 민족대표 33인의 만해 한용운, 민족저항시인 이육사가 활동했던 지역답게 독립유공자 후손 4명의 독립선언서 낭독 시간도 가졌는데요. 낭독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성북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 인촌로의 도로명 변경을 통해 생활 속의 친일잔재를 청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명근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친일잔재 청산 등을 통해 과거의 100년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의 노력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날의 정신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지금의 이 땅을 잇게 한 그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독립을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혜진이었습니다.